그냥 한개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봐주고 자시고 할게 없어요. 왜냐면 나를 욕하는 분들이 계신데, 나랑 그 팡이님의 그 일에 대해서는 별개야. 별개예요. 왜냐면 나도 이제 피해자 입장이었고, 다담님 300개, 아이고, 300개 고맙습니다, 형님. 아, 다담님 300개 별풍선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너무. 300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얘들아, 가대 또, 뭐, 잘한 게 아니야, 어? 왜냐면, 남의 방 이제 오르 끌면서 욕먹게 했으니까 당연히 잘못은 맞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얘들아, 어? 내가 뭐, 메이플 BJ가 피해를 봐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면, 그거를 업으로 끌어가지고 이제, 내가 컨텐츠를 했다면 내가 나쁜 새끼지. 맞잖아. 남의 피해 본거로 해가지고 업으로 이용해가지고 방송했다면 내가 나쁜 새끼인데, 나도 어제 어떻게 보면 당한 피해자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는 그 새끼가 무슨 메이플 BJ한테 어떻게 할지 난 몰라. 어? 심각성에 대해서도 모르고. 왜냐면 난 메이플을 하지도 않고, 결론적으로 내가 어제 그 새끼 방에 들어갔던 거는 그 새끼가 내 언급을 해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가서 이제 말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 어제 풋파 대결을 하자고 그랬던 거고, 나도 피해자인 입장에서 내가 나는 그거 가지고 나는 와라 그래서 풋파를 뜬 거고, 나는 뭐 메이플 BJ가 어떻게 그 새끼가 그 카데시라는 놈이 어떻게 가지고 나는 빡친지 난 제대로 정황을 알지를 못해요. 근데 나는 내 마인드는 뭐였냐면, 그냥 오늘 어쨌든 간에 이 새끼가 왔었고, 왜냐면 내가 발언해가지고 내가 이 새끼가 온 거잖아. 어? 막말로 내가 어제 아무 말도 소리 안 했는데 걔가 왔다면 내가 쫓아 보냈겠지. 맞잖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어제 발언 때문에 걔가 와가지고 그래 온 김에 억울로나 끌자 해가지고 난 방송을 한 거고요. 결론적으로 일단 나도 잘못했지. 왜냐면 팡이님 같은 경우 메이플 BJ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일이 있었는지 난 그렇게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아, 청심이 엔진이 33단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형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자, 언제나 형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나는 그거였어. 쇼미더 반티 형님께서 중계방에서 101개. 아이고, 쇼미더 반티 형님 감사드립니다. 나는, 아, 또 109개 감사드립니다. 와, 우리 안희정님께서 109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냥 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수금을 좀 땡기고 있다가, 나는 이제 걔가 와가지고, 솔직히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걔가 우리 집 앞에 온거나 방송 봤어. 어? 근데 2000달이 3000달이 보더라고. 난 그거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 아, 이 새끼 오늘 컨텐츠 하면 분명히 시청자 수는 많이 보겠다. 왜냐면 사람들이 욕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시청자 본다는 건 억울로 끌렸다는 거거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합방을 했죠. 어? 근데 내가 왜 마지막에, 솔직히 마지막 발언 때문에 많이 팬들이 좀 실망을 했더라고요. 근데 나는, 나 같은 경우는 눈물에 약한 남자예요. 어? 나는 막, 남이 막 울고 그러면 나도 막 울컥거리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진짜 서럽게 울더라고. 마지막 탈때막 이게 신청할 때. 가식처럼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막말로 내가 그 새끼가 뭐 이불로 막 주작각으로 집자면서 그랬다면 나 주작 바로 알아챌 수 있는데 진짜 눈물이 맺히면서 울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뭐 메이플 BJ 그런 거다 떼고 나는 그냥 BJ와 BJ 간에
걔가 얼마나 그래도 옥으로 뭐끈 거면 솔직히 뭐 개인적인 막 진짜 성격이 나빠가지고 옥으로 끌었겠습니까? 맞잖아. 자기도 왔고 막 솔직히 방법이 잘못되긴 했는데 걔가 막 시청자 늘리려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게내 눈에는 보여가지고 좀 안쓰러워가지고 마지막에 뭐 그냥 할것 같으면 아 동님께서 100개 고맙습니다. 아이고야 감사드립니다. 기표 한장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기 뭐 어디? 감사드립니다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불쌍해가지고 그럴 거면 그냥 탈퇴는 이미 약속을 한 거니까 탈퇴하고 방송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11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걔 발언한 거를 나는 몰랐다고. 나 걔가 무슨 말하는지도 몰랐어. 맞잖아. 내가 걔가 내가 난 걔를 방송 보지도 않았고 영상도 못 봤는데 걔가 막 진짜 막말로 막 진짜 메이플 팬들이 막 증오하고 존나 열받는 발언을 했다. 그랬으면 나는 다시 생각해봤겠지. 나는 앞뒤 사정을 몰라요. 나한테만 했던 것만 나는 알아.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사람들 일단은 마지막에 제가 그냥 방종을 했기 때문에 뭐 헌인하는 사람과 뭐 카네님 경우에는 경찰서 왔어요 지금. 예. 아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한결 팬으로까지 감사합니다. 두분다 연행 됐어요. 그냥 둘다 똑같은 새끼였어. 100개 감사합니다. 연지인이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1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 서로 어쨌든간 간에 나는 마지막에 끄고 나 솔직히 방송 아까 키고 나갔던 이유가 진짜 뭐 진짜 카드에서 뭐 때렸답니다. 나는 가가지고 뭐라 그러려 했어. 난 그런 거못 찾거든. 나내 성격 알잖아, 얘들아. 응? 왜냐면 허니 씨가 카레님보다 동생인 거 알았어. 근데 뭐 카레스 때렸다 그랬으면 나와가지고 개지랄하려 그랬어. 덩치 크더만. 근데 내가 눈꼽, 난 진짜 가자마자 허니님 있길래 이랬어. 눈꼽아 보면서 아얘 때렸어요? 때렸어요? 이랬어. 근데 안 때렸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쌍방 가실이야. 경찰관님이랑 얘기했는데 쌍방 가실이야. 쌍방 가실. 쌍방 가실. 역사를 잡았고 때렸고 그러니까 서로 둘다 잘못했지. 어? 멱살 잡은 쪽이나 멱살 잡았다고 때린 쪽이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방송으로 켜져 있었을 때뭐 그런 사건이 났다면 내가 정지지. 근데 일단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고 하니까 일단은 대충 그렇게 해서 경찰에 가가지고 서로 이제 합의를 봤어요. 끝났어. 일 해결됐어. 쌍방 가실이야. 똑같았어 그냥 둘이. 야, 이 모질이 새끼야. 뭐, 키 163이어서, 뭐, 지 친구들이라서, 뭐, 그게 뭐가 불쌍한 거냐. 일단, 카드시 일단 전적으로 잘못한 거지. 아, 100개 감사, 망장공주니 100개 뱅으로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니가 왜 쉴드를 치냐고, 니가. 뭔 개소리야, 병신아. 내가 쉴드를 칠든 말든 뭔 상관인데. 어? 나는 메이플 BJ 그 관련돼서 방송을 한게 아니라 난내 사건에 대해서 방송을 한 거예요. 강토만 이 비용신 대가리 머저리 이 돌대가리 같은 새끼야. 동님 백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이플 BJ들이한테 억울을 끌어가지고 그걸로 내가 억울을 끌어서 방송한 게 아니라 나랑 카데오로 방송한 거는 나에 관해서 방송을 한 거라고. 나는 어제 나의 일에 대해서 나는 탈퇴방을 했고 어제 나와 카데 연결고리에서 방송을 한 건데 메이플 BJ가 왜 당연히 열받을 만하지. 당연히 다 억으로 끌었는데 내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 나는 내 개인 방송에 있어서 누가 나한테 뭐 하지 마라 그러면 소수길도 못 말립니다. 아, 나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다. 어?
나 이런 거 존나 싫어, 간섭하는 거. 나 진짜 알아, 얘들아. 수비리 대표님도 못 말려. 막말로 내가, 그게 내가 잘못된 방송이었어. 말해봐. 어? 잘못된 방송 아니야.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팬그룹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어? 선수기 대표님이 그럴 뿐이 아닐 뿐더러, 만약 대표님께서, 야, 철구야, 너 스타그램도 방송하지 마라. 적 같다. 그러면 내가 왜요? 내가 왜요? 나 바로 인해요. 어? 내가 뭐 오늘 영종 먹을 내가 방송을 했어? 어? 아니, 맞잖아, 얘들아. 응? 그래, 이 말이 맞아. 내가 어제는 팡이님한테 안 한다 그랬어. 그래, 이 새끼 말 잘하네. 안 한다 그랬어. 내 눈앞에 시청자수가 보이더라. 응? 나도 씨발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었다. 진짜 거짓말 아니다. 아니, 눈앞에 5만 명, 4만 명이 딱 찍을 각이 보였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하냐. 어? 막말로 니 눈앞에 100만원이 떨어져 있어. 어? 아 씨발 100만원 죽으면 안 돼. 어? 그래? 눈앞에 보였다니까 그게 어그로가. 왜냐? 시청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광고료도 많이 들어오잖아. 어? 야 막말로. 야, 막말로 내가 그 새끼랑 방송을 해가지고 황희님이 진짜 물질적이나 그런 거에 피해를 본다. 그러면 안 해. 어? 맞잖아. 안 해. 근데 그게 아니었어. 내가 뭐 방송을 한다고 카디시 뭐 진짜 뭐 황희님을 더 쓰레기로 까로 그런 게 아니었다고. 어? 맞잖아, 얘들아. 아, 내가 죽은 죄로였으면 내일 심판받을게, 운영자님한테. 내가 전화 걸어볼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요, 운원장님. 내가 물어볼게요. 예? 이 노래처럼 내 랩처럼 내 스타일처럼 내가 좀처럼 다디. 아, 팡이방이 피해준 건 맞아. 너가 마지막에 뜬금없이 카드 감성팔이 옹호하는 모습 보여서 너 방종과 팡이방이 내려버려서 욕 오지게 하더라. 막말로 팡이는 피해자일 뿐인데. 그렇지. 내가 항상 말하지. 야, 이 가축 새끼들아, 제발 적당히 좀 해라. 어? 방송은 방송으로 보고 끝나고 뭐 이제 팡이 가서 조져야겠다. 어? 난 말하지. 남의 방 가가지고 도배하고 막 이제 방송 망치는 새끼는 가축이라고. 어? 내 팬이 내방 보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했다는 건 가축이야. 벌레만도 못하는 게이 벌레 새끼들아. 어? 만약에 여기서 그런 새끼들 있으면 좀 이제 어? 반성을 좀 해, 이 가축 새끼들아. 나는 말하자면 마지막에 옹호 아까 말했잖아. 왜 옹호냐면 막 존나 서럽게 우는데. 야 얘들아, 너네들은 막 인간적인 감정이 없어? 어? 내가 뭐 코넷을 뭐 옹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옆에서 보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을 모니터 화면으로 보잖아요. 근데 진짜 리얼로 막 라이브로 막 면전에 대놓고 울고 막 집자면서 보니까 어우 씨발 나도 내 마음은 주체가 안 돼. 어? 나는 이 새끼 조져야겠다 마음으로 난 폭발을 했지만 끝나고 나니까 사람 마음이 눈물에 하염없이 나도 약한 사람이거든요. 보니까 아, 나도 진짜 뻔했어요. 그러니까 학고의 슬픔이야, 학고의 슬픔. 나도 학고인 적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그래도 선배로서, BJ로서 그냥 좋은 말 해줬죠. 왜냐하면 방송도 어떻게 보면 오늘 잘했고, 방송을 잘한 걸 떠나서 나쁜 짓한건 맞는데, 그래도 솔직히 뭐 그걸로 뭐 영점 먹진 않겠지만 카데시 오늘 이후로 뭐안 그러면 되죠. 맞잖아 얘들아. 그걸로 매장시켜가지고 뭐 방송하지 마라,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1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개인 방송이고 운영자님이 일단은 뭐 주의 조치를 했잖아. 그럼 끝난 거야.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뭐 고소를 하든지 뭐 거기서 하는 거지. 맞잖아, 얘들아. 내가 뭐 이래요 저래요 방송하지 마라. 오늘 같은 경우는 아이디 삭제 방역 삭제하는 게 맞고, 어?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방송하지 마라. 이건 아니지. 왜냐? 여기는 개인 방송이야. 운영자님이 그냥 경고 조치를 했고,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뭐 고소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맞는 말이지 않으면 제 말이 뭐 틀렸어요? 세 글자 형님 112개 감사드립니다. 와, 오늘 글자 형님 명언 출연다 설정 봤거든요. 말을 잘하더라고요. 아, 글자 형님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 글자 형님 큰 글자.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아니. 나이는 내가 맞나? 아니 근데 키가 존나 크더라. 190인가? 예? 아 그냥 어우 씨발 동생으로도 하기 싫어요. 예 그냥 형이라 부를게요. 아 부인님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키가 존나 커. 거짓말 안 해. 그냥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예? 동생이랑 하기 좀 그래요. 존나 커. 거의 체육만이야 체육만. 아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아, 글자 형님,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아, 저 때문에 약간 좀 피해를 받으신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하네요. 고추가 18cm라고요? 원래 키가 크면 고추도 큰 법이야, 얘들아.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글자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각글자 형님께서 아 정말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단 여러분들 오늘 ASMR 한다 그랬었는데 일단 제가 좀 피곤하니까 먹방 좀 하면 안 될까요? ASMR은 내일 하고 그냥 먹방 한 다음에 그냥 깔끔하게 그냥 하는 걸로 나을 것 같은데. 그게 나을 것 같아. 지금 뭐 ASMR 한다고 뭐 지금 새벽 2시고 내일 할게 내일. 내일도 컨텐츠 있으니까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 예. 그게 나을 것 같아. 일단 뭐 망부님 얘기도 있는데 알았어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예. 뒤에 치킨 먹을게요. 네, 내일 중계해요. 개똥수야, 너 좀 사람답게 살아라, 이 병신 새끼야. 어? 언제까지 이제 거기서 살 거냐? 어? 내가 만약에 너였으면 방송을 했어. 어? 시간 허비하는 게 아니다. 언제까지 M생으로 살래? 야, 이 사이코패스 새끼야. 너가 만약에 방송할 생각이 있다면 여기로 와. 형이 너 받아줄게. 아, 진짜로. 너 받아줄게. 통수야, 와라. 아, 진짜로. 만약에 네가 방송할 생각이 있으면 형한테 와. BJ 개통수로 가자. 한개 팽그럭팽 감사합니다. 아 제 방에 풍이 안 터진다. 아이 그거는 착각이죠 병신아. 야 나 오늘도 2만개 많이 받았어. 근데 다른 BJ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못 받아 보이는 거지. 하루에 2만개면 160만원. 남들 뭐 남순이나 갱이나 뭐 30만개 40만개 그건 그 사람들이 많이 받는 거고 2만 개 정도 받으면 진짜 많이, 아,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아이, 지호천이니 100개 고맙습니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어? 뭐 진짜 별분은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받아야 돼. 왜냐면 그렇게 오래 방송해요. 100개 감사드립니다. 뭐 남이 많이 받았다고 나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만 받아. 그냥 소박하게 그냥 하루에 할당량 채우면 누가 많이 받고 그냥 컨텐츠 하고 그게 나은 것 같아, 나는. 아, 한 개씩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존나 생각나더라, 얘들아. 내가 예전에 진짜였다면,
아프리카 탈대빵이 아니라 간장 그냥 대야에 10개 부어가지고 그냥 면상에 투척하는 거 예전에 말 그랬잖아. 내가 6년 전, 7년 전때 중딩 그 사건데 이렇게 찾아오면 간장 뿌렸어요. 간장. 간장 뿌렸었어. 그때만 생각하면 존나 열받는다니까요. 내가 말했잖아, 여러분. 말했지. 나는 언론 안 믿는다고. 개 주작. 어? 주작 존나 심하더라, 진짜. 거짓말 아니라. 앞뒤 다 잘라가지고, 그, 하이라이트 부분만.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 뭐, 살인사건 나오지만, 일단은 원초적으로 만약에 뭐 칼을 찔러서 사람을 죽였어. 근데 왜 찔렀는가가 난 중요한 것 같아. 어? 찌른 거는 잘못됐지만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왜 찔렀나.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막말로 그 사람이 진짜 막 맨날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뭐 평생 뭐, 너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폭행하고 계속. 그래가지고 막 진짜 내가 살기 위해서 칼을 찔렀어. 근데 다른 거는 빼버리고 칼만 찌른 부분 나와. 그럼 완전 개새끼 되는 거지. 맞잖아. 범죄자가 옹호한 게 아니라, 어? 100국에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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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제가 바로 그 사건이에요. 내가 간장을 왜 뿌렸어? 간장 뿌린 거 보면 존나 개새끼고, 완전 범죄자고, 제 이미지 쓰레기지. 하지만 내가 왜 뿌렸을까? 맨날 찾아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너 간장 처먹고 그냥 새 사람들 해가지고, 간장 면상에 부은 거잖아요. 어? 왜 뿌렸는가가 중요한 거야. 왜 찔렀는가? 어? 아무리 없이 찌렀으면 그 새끼 개새끼죠. 하지만 나는 다르죠. 나는 막그 새끼 중딩들이 와가지고 맨날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빼버리고 간장 뿌린 것만 나왔어. 그래서 족 같은 거지. 어? 맞잖아, 얘들아. 아우, 씨발, 이거 왜 이렇게 맵냐? 아이, 뭐 살인이나 뭐, 아니,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얘들아. 어? 비유로 하자면 뭐라고요? 여기 교촌이던 아까 교촌 먹던데 교촌 연지 소돼시 뺏어 먹은 거는 그냥 방송 때문에 그냥 한 거지. 내가 뭐 씨발 진짜 소돼지 하나 못사 먹을려 못사 먹어서 연지 거 소돼지 첫 뺏어 먹겠냐? 어? 예전에 이런 노래도 있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단무지만 처먹었어. 어?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아. 자식이 먹으면 배가 부르고 그런 거야. 근데 오늘은 내가 방송 때문에 내가 소리씩 뺏어 먹은 거지. 안개 100원까지 감사합니다. 연지 오늘 보니까 어때, 여러분? 존나 많이 컸죠? 말도 잘하고. 연지가 진짜 많이 컸어, 얘들아. 웃는 게 존나 귀여워. 전화 끼겠습니다. 제 전화번호 아시죠? 전화하세요. 내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 이런 말을 했어요. 연지가 원하면 유치원 자퇴한다. 연지가 원하면 유치원까지 자퇴시킬 의향이 있다. 저는 솔직히 연지가 초등학교 가기 싫다 그러면 그래 너 초등학교 자퇴해라. 좀 바로 이래요. 나 같은 경우에는 제일 후회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차라리 나는 초등학교 졸업 안 했어야 했어요. 아, 거짓말 아니라. 물미했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나온 게 물미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게 물미예요. 응? 그 시간이 좀 아까워.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님이 거기서 동의서를 쓰면 학교 안 가도 돼요. 의무지만 부모님 동의서 받으면 안 가도 된다고, 이 무식한 새끼들아. 뭔 의무냐? 어? 너네들이 딸 치는 게 의무야,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치는 거. 어?
여보세요. 형, 요즘 제가 밀고 있는 이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너 해봐. 제가 지금 BJ인데 C파커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잘 지었어요. 해볼게요. 한번 해봐. 야이 갓다리 새끼야! 갓다리란 뜻이 가오 닦는다는 뜻이에요. 어때요? 오, 오호! 네가 학고인 이유를 알겠다. 그냥 접자. 여보세요. 철구야, 왜? 내가 진짜 너 오늘 방송 보고 진짜 실망하려다가 역시 너였어. 아, 왜 실망하려는데? 그거 카드 그 사건 있잖아. 그거를 어제부터 봤었거든. 그러니까 네 방송 말고 그 메이플 그 팡이 그거 하면서 진짜 별거 아니야. 그게 진짜 이거 팩트를 진짜 알아야 되는데 진짜 걔가 그 30달이거든, 원래? 그냥 30달이 하면서 그냥 장난식으로 농담쇼 그 소통하는 거였어. 그래, 말해봐. 빨리 좀 말해. 그 소통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뭐 일일이 편집해가지고 팡이가 이렇게 조곤조곤, 어? 그걸 빡쳐가지고 이제 뭐 카드 또 이제 잣된 거였지. 그래가지고 나 오늘 너가 뭐 삭제빵 하길래 아 씨발 이거 완전 뭐 메이저 둘이서 아주 그냥 어? 학과 한명 아주 그냥 골로 보내려 한다 이렇게 딱 생각했는데 막판에 이제 너가 이제 상황 판단이 된 거지. 너도 잘했어. 야, 그래. 나 같은 경우는, 응? 진짜 야, 너뭐 막판에 안 그랬으면 계속 네 방송 봤겠지만 뭐 그래도 뭐 그런 건 없었을 텐데. 됐다. 닥쳐. 뭐야, 이 병신. 지 혼자 말할 거면 전화를 왜? 미친 새끼인가, 이 도라이 새끼. 여보세요? 형님, 왜요? 오늘 시청자 75,000명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뭐라고? 오늘 시청자 75,000명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형님. 아가리 병신아 꺼져 그냥. 진짜 너무 대단했어요, 진짜로. 와, 그거를 흥이나 보면서 싸, 이 정말. 새끼야. 짱나게 하지 말고. 아니, 진짜 철근님은 승무사예요. 어떻게 그걸 컸는지, 진짜 나 같으면 그냥 쫓아내실 텐데, 와, 그걸 또 컨텐츠로는. 우리 철근님, 진짜 대단하다, 진짜로. 아가야, 풍이나 싸. 형 고생했으면. 아, 나 진짜 철근님 진짜 너무 자랑스러워, 진짜로. 아니, 1월에 리쌍몽 10만 명 찍었잖아요. 그 이후로 시청자가 조금 부진해가지고 제가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데 오늘 제발 못 야. 살려. 진짜 내가 시청자를 찍었는데 네가 왜 호들갑이야, 임마. 철근님 진짜 아이스. 예. 철근님의 기쁨은 나에게만. 진짜 풍이나 싸 감사합니다. 그럴 거면 이 새끼야. 가서 너무 기뻐가지고 풍통 싸고 나풍안 터져. 일단 시청자가 먼저죠, 형님. 진짜. 아, 아, 풍 너무 좀 자줘, 기뻐가지고. 진짜. 예? 풍, 나 지금 풍안 받아. 지금 풍 발로 안 터져가는 나 힘들어. 아, 풍. 네, 제가 그럼 다음에 100개라도 쏘겠습니다, 형님. 다음은 없어, 지금 싸. 다음은 없어, 지금 싸줘. 아, 지금이요? 지금 핸드폰 결제를 해야 되고 전화를 끊어야 되는데 철구님이랑 전화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와, 매화 눈을 깼다! 백국의 강사들입니다! 우리 매화 눈이 깼어! 몇 소리 질러! 와, 전국의 감사드립니다, 누님. 우리, 와, 족보원 형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매화눈이 캐, 도날드 형님 100개나 갖다 드립니까? 그 다음 매화눈이 깼다, 우리 철국에. 감사드립니다, 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국에. 아, 우리 또 용령이 오늘 복귀하셨죠? 매화눈이 너무 진짜로 고맙습니다. 화려한 복귀 아니었습니까, 아,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와, 진짜로. 와이 매화님, 용드 매화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우리 청구 형님 기 좀 살려줍시다, 여러분들. 와, 우리 다다님께서 300개 고맙습니다. 우리 다다 형님 고맙습니다. 힘내대연, 힘내대연. 감사합니다, 300개. 다다님 힘내세요. 제가 있습니다. 아, 좀 닥쳐, 이 미친 새끼야. 아, 씨발, 존나 시끄럽네. 300개 감사드립니다. 와, 우리 또 스타 형님께서 100개 넘어 왔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들.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들. 와, 우리 고마워요, 우리. 고모 형님께서 천국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국모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국면 형님께서 철국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철국에 국모 형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할 말이 있는데, 망치보이님 내일 합방이잖아요. 아, 우리 연지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또 벌써 100개 넘은 것 같습니다, 형님. 아이고야,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거 여러분들, 진짜 지금은 좀 새벽 타임이고 먹방 소소하게 하는 건데, 별풍선 받아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도 부담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받을 때는 받고 컨텐츠 할 때는 그냥 좀만 받다가 딱 자르고, 지금 그냥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 연지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와, 벌써 5,000개 받았다. 감사드립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내일 망치보이님 합방을 목요일로 미뤘어요. 쪼꼬북을 아마 주말로 미뤄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내일 제가 제일 중요한 스타리그 비조인데, 사실상 내가 망치보이님, 이게 내가 볼 때 내일 존나 시간 오래 갈 것 같거든. 10시 이후가 넘을 것 같아. 왜냐면 망치보이님 합방하면 서로 이제 좀 어느 정도는 무슨 말은 안 하고, 어떤 관련 말에 대해서는 하지 말고, 막 어떻게 방송할지 이런 거 만나서 얘기도 해야 되고, 만나면 여기에서 30분 정도 해야 되고 하는데, 내가 볼 때 막 9시 반, 40분에 끝나게 돼버리면 망치부인이 계속 기다려야 돼. 이건 좀 예의가 없는 짓이라 그래가지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한테. 어? 그래서 제가 목요일로 제가 밀었거든요? 그런 줄 알고 계세요. 망치부인님은 목요일로 밀었습니다.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얘들아, 맞지? 그건 맞는 것 같아. 어쩔 수가 없어. 청소는 해놓을게요. 진짜로. 일단 망치보이님 팬 있으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목요일날은 깔끔하게 재미있게 할게요. 쪼꼬봉은 주말로 말해야지. 중떡! 그래, 반갑다. 중떡! 중떡! 형님! 그래, 왜 전화했노? 식사 맛있게 하고 계십니까? 어? 식사 맛있게 하고 계세요? 통닭 맛있어. 아, 형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아, 100개 고맙습니다. 와, 우리 또, 와, 우리 네옥스 철구 형님 100개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나 뭐 해야 돼? 감사합니다. 그래, 말해봐, 왜? 형, 저 형 방송에 나왔었는데. 누군데? 아니, 그냥 형이 그 길거리 방송할 때 홍대. 그때 여자한테 싸대기 미션. 바로 직전에 나왔던 앤데요. 그래. 저 아나운서 준비생이거든요. 네 목소리 아나운서가 아닌데? 그건 제가 아나운싱 한번 해봐도 돼요? 한번 해봐. 이일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비하 발언 논란 BJ 철구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BJ 철구는 콘텐츠가 없냐라고 실시간 댓글을 남긴 시청자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며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나는 콘텐츠도 많고 능력도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철구는 해당 시청자를 향해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거기 냄새 맡으면서 살고 평생 방구석에 똥칠하면서 결혼도 못하고 매일 기초수급금 받으면서 도시락이나 먹어라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시청자들이 기초수급자 비하 발언 아니냐, 너무 심한 말 아니냐 등의 댓글을 남기자 철구는 자신을 비난하는 시청자들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며 제가 기초수급자를 비하했습니까? 기초수급금 받으면서 도시락 먹어라, 김오찌. 왜 비하입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내가 비하를 했냐, 욕을 했냐, 왜 비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내가 방송 정지 처분을 받으면 비하가 맞을 것이다. 그럼 비하 맞네요. 형이, 아, 저 진짜. 아, 그럼 비하 맞네요. 와, 너 잘한다. 비하가
아, 너 진짜 아나운서 지금 뭐, 아, 형, 저형 방송에 나왔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홍대에 나온 거잖아, 홍대에서. 네. 그러니까 난 내가 홍대에 간 적이 뭐 한두 번이 아니라 네가 누군지 그때 형그 빨간 나이 아디다스 추닝 입고 내가 그걸 여자한테 어떻게 아냐, 이그 새끼야. 형이 홍대에서 날 따라하는 사람이 뭐, 씨발, 그 한두 명이 형 아닌데. 잠깐 어? 드라군 미션 했을 때 어. 그때 형 핸드폰 놓고 갔을 때 그때 기억나요? 니가 그, 가지고 있던 새끼야? 아니요 형그그날 야, 그거를 어떻게 기억하냐고, 미친 새끼야, 그게. 지금 나는 한두. 형을 기억하는데 너는 나를 기억하겠지. 나는 너를 기억 못하지. 니가 못해? 그래, 내가 어떻게 아 기억해. 형저 그리고 조만간 JTBC 예능 나가거든요? 니가 나온다고? 네네 너 지금 뭐 형이랑 아나운서 자격증 땄어? 아나운서 자격증이 어딨어요? 아니, 근데 거기 왜 나가는 거네? 거기요? 제가 선정돼가지고 와, 우리 또 외질 연지 형님께서 100개 복 맞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연지 형님. 감사합니다. 퉁! 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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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즘 아나운서는 얼굴도 잘생겨야 된다던데. 너 얼굴 잘생겼어? 아이, 못생겼어요. 와, 우리 시구 파이팅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와, 우리 내옥수 철구 형님도 100개. 감사합니다, 형님. 열심히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JTBC 그 프로그램은 뭐 나가는데? 그거를 제가 그저께 작가 사전 미팅을 하고 왔거든요. 어. 근데 그걸 알리지 말라고 그게 왜? 유일한 조건이라고. 와, 구멍 형님! 구멍 형님!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090개 고맙습니다,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형님. 진짜로.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비정수급자를 비하한 철구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아, 꺼져, 이 병신아. 재미없어, 이제. 아, 감사합니다. 1090개. 잘 쓸게요, 형님. 아,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100분? 예? 최고야. 왜요? 형님이 예. 컨텐츠 하나 제안해줄게. 아, 좋아. 나 요즘 컨텐츠 온대. 제안해 주세요. 아니, 요새 대통령 선거철인 거 알지? 어, 알죠? 그니까, 니가 뭐 언제 군대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군대는 가야 되잖아. 아, 네, 가져. 그니까, 뭐, 니 말고 솔직히 대통령은 없지만, 어제 차기 대통령 3명 있잖아. 아, 그거 불러가지고 누가 자기 아니, 대통령인가? 불러가지고 아니라, 그냥 철박이들이, 뭐, 인정한, 뭐, 생각한 차기 대통령 투표 해가지고, 뭐, PPT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누가 더 차기 대통령이 될까? 이런 거, 어떻냐? 야, 뭐? 너는 그게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냐? 그건 뭔데, 병신아? 콘텐츠는 뭔지 알아? 응, 뭔데, 단발성으로 이제 뽑아먹으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아. 번씩 할수 있는 거, 계속해서. 어? 아, 그런 게 부담이 있어? 콘텐츠야, 병신아. 그렇게 아, 따지면 단발성 콘텐츠는 내가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하루 정도 할수 있는 콘텐츠는 무수한 게 많지. 뭔데, 말해봐. 꼬집은 가라고 병신아, 돈까방 콘텐츠도 있고, 어? 돈까방 콘텐츠도 있고, 여러 가지 존나 많지. 병신아, 이번 주에 해, 이번 주에. 아니, 그걸 니한테 왜 말해야 돼, 병신아. 아, 너는 그냥 쳐봐. 건방 새끼야. 이제 용량도 복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콘텐츠 이제 비교적 많이 할 거예요. 네. 여보세요? 나 최고야. 네. 흉가하다. 응? 흉가하다, 흉가. 아, 이런 씨발 병신 같은 새끼 전화하지 마. 뭐, 대뜸 씨발 흉가가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씨발, 태문이 새끼야. 아, 내가 왜 태문인데요? 너 콘텐츠 없잖아. 가장 먹고 새끼야. 아, 또 재미없는 레파토리. 이게 패턴이야, 바꿔, 병신아. 아, 또 재미없는 레파토리. 아, 백구에 감사드립니다. 너 내일을 특강하지? 회사를. 스타일들은 당연히 하는 거지. 그것도 컨텐츠야? 컨텐츠라고 할 거지, 중지다. 어, 그러면 그게 콘텐츠지 뭔데? 네가 열었어? 네가 연거 아니잖아, 중지지, 어, 여기가. 내가 연건 아니지만 내가 그걸로 동방하면서 청자 찍는 거니까 콘텐츠지. 너는 콘텐츠가 영어로 뭔데? 콘텐츠의 뜻을 알아? 야, 탈구야.
어? 태물의 특징이 뭔지 알아? 뭔데? 지가 태물인 걸 몰라. 이 병신 태물 새끼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족같은 목소리 족같은 목소리 족같은 목소리 하지마. 나 슈기야 오빠. 나 비그진 나가니까 다시 들어가고 싶고 오빠 그처럼 치킨 먹는 거 보니까 우리 뭉진이랑 거기서 치킨 먹던 거 생각나. 내라이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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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마라. 여보세요. 최고 맞습니까? 아유 맞아요. 아 최고님 그거 아십니까? 뭐요? 지금 뒤에 콜라 있는 거 아세요? 어 알아. 왜요? 저거 안 먹는 거예요? 어 왜냐면 1조문에 또 콜라가 10개 있으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 네. 궁금한 것도 많네. 여보세요? 최고요? 왜? 아, 가축 새끼들. 여보세요? 그래 말해라. 여보세요? 방송 소리 꺼라. 알았다. 최고야 사하고 와봤냐? 뭐라고? 사하고 와봤냐? 사하고 그쪽 그 봉주리 동네잖아. 봉주리 동네는 사상구고. 사하구가 옆에가 감정동 사상구야. 동화대 있는 데가 사하구야. 그러니까 거기가 왜, 근데 이 질문을 왜 하는데 뭐가 중요한데? 대조동이랑 가까워서. 끝내 이 새끼야. 내가 거짓말 아니라 제 나와바리는 덕천동. 덕천동을 내가 잘 출몰하거든요. 덕천동 내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대조동 이제 파들이 내 친구랑 같이 가면 덕천동 이제 고딩들이랑 많이 싸웠어. 덕천동이 내 출몰 지역이에요. 여보세요. 아프리카의 왕으로 군림하는 철국. 그 외에 약 100명의 메이저 BJ. 그 밑에는 몇 명의 학고들이 힘겹게 지친 숨을 몰아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군님, 오늘 학고의 서러움을 이해해 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응, 학고, 꺼져. 아니 뭐 초롯이 됐어. 대화하려고 지금 전화 데이트 하는 거. 여보세요.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또 100개 감사합니다 형님. 누구요? 어 몇 살이야? 저요? 어 12살이요. 너 12살 때 아프리카 보고 막 이제 핸드폰에 주노 세면 고추 안 자란다. 형. 어 내일 학교 안 가요. 아 오늘 학교 안 가요. 아 내일도 휴일이야? 네. 너네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BJ 누구야? 도겸이 뭐.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인데. 거짓말 하지 말고. 아, 쉽요, 사실. 재미없고, 진짜 진실을 말해라. 네 학교에서 누가 가장 뭐, 악어, 양띠, 뭐, 철구, 봉준, 남순, 뭐, 감스트 이런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막 쉬는 시간 때 막 언급하고 막 하는 사람 누구야? 철구요. 아 하여튼 내 급식들의 우상은 바로 저예요. 예? 하여튼 씨발 유명한 게 문제예요. 아주 방금 잘 보고 있네. 어? 그래 야 급식아. 네. 형 방송 뭐가 제일 재밌는지 말해봐. 먹토쇼요. 먹토쇼. 100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급식 새끼들은 다 먹토쇼를 좋아해. 어? 신태일이 좋아? 내가 좋아? 신태일이요. 그렇지. 그래. 사이코패스답네. 오케이. 끊어. 하여튼 죄다 사이코패스. 내가 말했지. 급식들은 사이코라고. 사이코는 사이코를 좋아해. 신태일을 좋아할 수밖에 없지. 어, 태일한테 안 되지 나는. 여보세요? 예, 형. 형 근데 물어볼 거 있어요. 물어보세요. 형 솔직히 연보성이 형 어 성관계 도
동영상 가지고 있죠. 뭐라고? 연보성이 형 섹스 동영상 가지고 있죠. 솔직히 말하자. 아니 연보성이 내 섹스 동영상을 왜 가지고 있는데 아니 이 새끼 진짜 도라이 새끼. 아니 연보성이 내 섹스 동영상을 왜 가지고 있냐고. 그러니까 키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걔가 내 동영상을 왜 가지고 있냐고. 어? 아니 걸렸죠. 솔직히 말하세요. 아니 뭐 연보성이랑 나랑 뭐 아니 요... 아야 그런 거 말하지 마. 말도 안 되도록 하지 말고. 아니야. 아니 연보성이 내 나랑 뭐 씨발 아니 뭐 3X 한 것도 아니고 뭐 그걸 왜 가지고 있냐고 얘들아. 진짜 형 솔직히 연보성이랑 방송할 때마다 너무 막 즐거워하세요. 진짜 둘이 있을 때. 아니 재밌으니까 즐거워하지. 나 연보성 들은 게 웃겨. 아니,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아니야. 비글즈랑 있을 때는 안 했고 신태일이랑 예전에 했을 때도 아니었어. 형은. 연보성은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요? 아 연보 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솔직히 나랑 한 방하는 사람 나한테 그렇게 대놓고 디스 못해. 근데 연보성은 하니까 막 재밌게 디스하니까 나는 재밌어 하는 거지. 어? 아니에요. 형 그 전부터 11월 달부터 생각해봐요. 갑자기 연보성이 비글지 오디션을 봤어. 근데 그때부터 이상해. 솔직히 그 전에 걔가 그 전에 형을 만나러 갔는데 형이 뭐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외질이나 뭐 아닌 다른 사람이랑 이제 했다가 이제 걸린 거야 연보성 앞에. 야 소설 그만 쓰고 끊어라 이 새끼야. 재미없어. 나랑 연보성 관계는 진짜 거짓말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는 맞지만 비즈니스에서 약간 그 서로 이제 막 이제 기대고 약간 좀 의지할 수 있는 관계. 어? 아 우리 배트멍 매니 아닌 백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관계야. 아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야 연보성이 내 그 싹스 동영상을 왜 가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여보세요? 최고형님. 네. 최고형님은 방어했습니까? 공격했습니까? 어? 방어했습니까? 공격했습니까? 그 재미없어. 이제 그만 말해. 예. 아 미친 새끼들 존나 많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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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야 뭐 하나만 물어보자. 물어봐. 옛날부터 너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너 무슨 뭐 씨발 뭐 상금 가면서 뭘 씨발 동네방네 다 떨어져 끼고 군대를 가냐. 그냥 아가리 닥치고 조용히 가. 야 뭐 당장 가지도 않으면서 뭐 2년 전부터 군대 간다 연병을 하고 청원보다도 늦게 가네 병신 새끼가. 에휴 병신아. 야 너보다 훨씬 유명한 연예인들도 현역 가면서 조용히 가는데 네가 뭐라고 씨발 동네방네 떠들면서 연병을 떠면서 군대를 가냐. 에라이 병신아. 야 나는 다른 야 나도 말 좀 하자. 야 닥쳐. 나부터 말할게. 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짓말 아니라 해명대 지원 입대 하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왜 안 하나 맨날. 야 연예인들이 결혼한 사람 중에 현역 간 사람이 있어? 진짜 어린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애기가 있어 연예인 중에. 그래서 현역 간 사람이 있어? 없어 병신아. 나는 애기 때문에 현역을 못 가는 거지. 만약에 애기가 없다 바로 그냥 특전사 지원해. 붓가 특전사는 개나 소나 가냐. 너는 탈락이야 새끼야. 니가 뭔데 탈락이고 마주고 그걸 정해요. 실기 보고 필기 봐가지고 가는 거지. 니가 뭐 돼? 어? 야 특전사는 개나 소나 가냐? 야 특전사 개나 소나. 나는 체육도 잘하고 난 대다리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성공하지. 야 막말로 나 19살 때 나 직업군이 달려던 사람이야. 팩트 하나 얘기해줄게 최고야. 상근이면 주말 다시고 빨간 날도 안 가는데 그게 군대냐 보이스카우시 입중시나 네가 혹한기 행군 이런 거 할 것 같아? 혹한기 행군 여기서 자는 게 혹한기고 이 새끼야. 어? 야, 팩트 하나 얘기해줄게. 너 상근 나와서 상근 제대하지. 그럼 어디 가서 군대 갔다 왔다고 말도 못해 쪽팔려갖고. 어? 야 요즘도 야 친구끼리 밥 먹으면 군대 얘기하는 새끼들 있냐? 어? 야 요즘은 씨발 밥집에 술 처먹을 때 군대 얘기하면 여자한테 싸다고 맞아. 아 개소리하지 말고 네가 갔다 와봐. 네가 안 갔다 와서 그래. 괜히 안 죽고. 그래 갔다 와서 좋겠다. 갔다 와서 현역 갔는데 너 어디 갔다 왔는데? 하나 팩트 하나 얘기해줄게 최고야. 네가 부대 상근으로 갈지 동대 상근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대 상근 아저씨가 있었어. 근데 후임들이 선입 취급을 안 해줘. 왜냐면 6시 땡치면 집에 가는 새끼니까. 이거는 팩트야. 네가 가봐. 어? 상근 가면 최소한 닥치고 조용히 가자. 야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야 내 말 들어봐. 야
야. 응, 얘기해. 어, 야, 중요한 건 뭔지 알아? 16시에 땡치고 사람 취급 안 해도 돼. 어? 전역하면 그 새끼보다 더 잘 살아. 나를 사람 취급 안 한 새끼는 전역해도, 어? 일자리 못 구하고 그래. 어, 하지만 나는, 어? 아침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해도 사람 취급 못 받아도 돼. 왜냐? 전역하면 너보다 잘 사니까. 아, 100개 감사합니다. 대선 후보 누구 지지하냐? 어, 뭐라고? 대통령 후보 누구 지지해? 아, 그거 안 말할래. 이 새끼 나 영정카포 내려 그러는데? 너보다 내가 더 똑똑해. 이거 말함으로써 영정감 만들려 그러지. 하지만 내가 네 머리 위에 있지. 이 도래가리 같은 새끼야. 어? 너는 내가 봤을 때는 홍준표를 지지할 것 같아, 철구야. 어, 바로 그냥 끊어줄게요. 아, 재밌네, 이런 새끼. 이런 새끼를 많이 전화해봐. 바로 팩트 논리로 죽여줄게. 여보세요? 형. 나는 지금 살면서 팩트로 나 이긴 새끼 없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형, 해외 혹 있는 거 어떻게 됐어요? 어, 뭐라고? 해외 혹 있는 거 어떻게 됐어요? 그게 누군데? 해외 혹. 그거 나 그 8월 달에 그 받으러 가야 돼. 검사. 저 그 군대 면제 받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야. 대학교 이제 병원에서 혹이 있다는 거를 어떻게 조작을 하면 내가 방송 중에 왜 말해? 내가 만약에 조작을 했으면 어? 방송 중에 아가리 닥치고 그냥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면제받을래 했겠지. 에이 형 그건 좀 아니지. 야 그게 맞지. 야 아니면 내가 씨발 야방해가지고 나는 일반 병원 가가지고 폐에 혹 있는 거 보여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방송에서 왜 말해요? 약간 군대에 그거 하려고 방송에서 당연히 말하지 이 새끼야. 내가 이 나이에 너 왜 안 갔어? 너 왜 안 갔어? 너 신고 때려줄게. 당연히 다 이런 말하니까 폐에 혹이 있으니까 이거 검사 때문에 내가 늦게 가는 거야. 일단 닥치세요 형. 왜? 김태경이랑 연보성이랑 흉가 간다고 왜 안 가요 맨날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잖아. 야 이 새끼야 갑자기 흉가기가 왜 나와? 형 거짓말 맨날 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 급식이지. 딱 보니 너 뭐 딱 들어보면 알겠다. 너 급식 맞아. 어? 식판으로 대가리 쳐 맞아야 되는 개 병신 같은 새끼들. 그러니까 너 같은 새끼들이 흉가 방송 존나 좋아해. 어? 그냥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씨발 막 이불에 막 쌈쌈 내면서 이렇게 쳐보고 있고 이 급식 새끼들. 어? 유치한 것 좀 보지 마라 이 새끼야. 대한민국에 귀신은 없어. 하여튼 급식도 먹토쇼 훈가가기 이런 거 존나 좋아한다니까. 여보세요. 철거 엉덩이. 응, 내 엉덩이. 뭔데 맛있어 치킨? 응, 치킨 맛있죠. 형, 맛있어. 저기야. 뭐냐면 곧 있으면 이제 대선 투표하잖아. 아. 대선 날에는 이제 대선 그 투표 방송 할 거 아니야, 형이. 응, 당연하게 해야지. 그 전날 이제 형의 빈자리를 메꿀 차세대 제2의 아프리카 대통령을 뽑는 그런 방송을 했으면 좋겠어. 야. 형. 야야 잠시만. 응. 그거 방송을 하게 되면 진짜 거짓말하냐 다른 팬덤들이 이런 말 할걸? 아니 진짜 지가 씨발 뭐 사람들이 띄워주니까 지가 진짜 대통령인 줄 아네. 어? 그러면서 막 사람들 욕해. 철광장이 끝까지 들어봐. 그러니까. 야 비누나 줘. 내가 공격 들어간다 끊어. 말도 재수 없네. 인정? 어 인정. 여보세요? 예. 예. 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 말씀하세요. 그 철구 하면 보통 그런 말 있잖아요. 뭐요? 그 방송에서는 전부 다 컨셉이고 실제로 되게 착하다. 아 100개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형님. 제가 100개 좀 받아야돼가지고. 안게 못해. 100개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아, 백경 고맙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어, 말씀하세요. 어, 철구가 방송에서 나오는 게 다 컨셉이고 실제로는 착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철구는 방송에서가 실제 성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구 성격이 실제 성격은 어떤지 궁금해요. 그게 네가 왜 궁금해, 비용신아. 그냥 방송은 방송대로 쳐본데 네가 나 뭐 나랑 만날 거야? 어? 실제 성격을 왜 중요해? 그냥 방송만 쳐봐. 그냥 방송 성격 네가 보고 네가 네 마음대로 그냥 믿어. 방송 보면서 아 이 새끼 쓰레기냐 아 인성 좋은 새끼는 네가 판단해. 그걸 왜 물어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 저기 근데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어 물어봐. 그 최근에 샤프리카에서 어 그 참기름을 구매한 적이 있어요. 어
근데 거기 연락처를 기재했는데 어. 그 부일 아저씨한테 단톡방이 와서 초대 왔어요. 와, 와 지효철이님 철구님 방송 화이팅하세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효철이 형님 철이게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천인제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아 여러분들 해먹을 게 그게 없어요. 내가 말해드릴게요. 잠시만 나 다 먹었어. 그게 아니라 얘들아 그게 뭐냐면 나도 잘 몰라. 아니 나도 그 장인어른이 왜 단톡방을 걸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 아 진짜야 나 몰라 아무것도 몰라 나는. 그러니까 자이너는 단톡방 걸어가지고 그냥 구매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려고 그냥 단톡방 거셨던 것 같은데. 어? 원래 장인어른이 원래 좀 이제 정이 많아요. 그냥 고마우니까 단톡방 해가지고 고맙습니다 어? 이런 말 했겠지. 아니 전화 끊은 거는 그냥 내가 전화 끊었죠 실수할까봐. 어? 아 그래. 야 그러면 뭐 장인어른이 뭐 단톡방 해가지고 어? 설마 뭐 물건을 팔았겠냐 뭐 했겠냐 어? 맞잖아 여러분. 담배 한 대 드릴게요.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뿌잉뿌잉 감사드립니다. 시끄럽고 깔끔하게 담배 피자.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이 씨발 아 우리 아, 보람은 고맙다 얘들아. 어 철구야 고맙다. 한번 붙일게. 고맙다. 아 씨발 불도 붙여주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내옥수 철구 형님 불 붙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담배 한 대 피겠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담배는 못 끊지. 왜냐 가축 새끼들이 자꾸 지랄하니까.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 막말로 내가 씨발 뭐 자다 일어났는데 담배 많이 안 펴. 제일 많이 필 때가 방송할 때 제일 많이 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아 우리 배트먼 매니아님도 100개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아 우리 저 왜 그래 배트먼님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오늘 풍 많이 받았어 나. 근데 난 오늘 방송 키기가 좀 두렵더라 솔직히. 어 진짜 두렵더라. 너무 두려워. 창구라 9만개 받았다고요? 창구라가 열심히 하니까 9만개 받은거지. 여러분들 내일은 진짜 ASMR 할게요. 어, 오늘 못했다고. 오늘 분위기가 좀 안 나와가지고 내일 진짜 ASMR 할게. 창현 형이 나한테 방송 제대로 배웠죠. 응? 어그로 끄는 법, 주작하는 법 제대로 배웠지. 창구라고 요새 대세야.